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비자가 잘 안 만들어진다 하는 분들, 제가 오늘 소비자 잘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 자기가 전제품을 열심히 써야 돼. 애용자가 되면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감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해모임을 먹으면서도 먹는 날 안 먹은 날 비교도 안 해봐. 아니 여러분, 이 해모임 가지고 여러분 팔자를 고치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직업이 된다고 하면은 해모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다가 실험하듯이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하고 안 먹는 날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아 역시 먹는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훨씬 몸이 가뿐하구나. 어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피곤하다 힘들어한다 얼굴 표정 봤더니 막 이게 저 피곤이 쩔어 있어, 그러면 해모임 먹으라, 해모임 먹어보라고. 그러면은 이 소비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전제품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전제품을 가지고 다 산하에서 소비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쓰는 거라도 좀 먹어보고 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여성용 생리대 개발할 때 내가 그걸 좋은지 안 좋은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여기다 딱 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의자에도 앉아있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아, 여자들이 왜 트렁크 팬티를 안 입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트렁크 팬티에다 붙여갖고 입었던 요게 뒤에서 덜렁덜렁 놀아 이게.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그걸 좀 잡아야 여성을 존중을 해. 여성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루 차고 있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지만은 팔 거니까 느낌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럼 여성용 소포라 퀸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가 섞였는지라도 봐야 여성을 만나면 권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제품을 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비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회원 숫자는 많은데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나는 분들, 본인이 전제품을 내용하면은 내 파트너들이 전체가 다 전제품을 활용하면은 매출이 두 배 세 배 뛰고 직급이 그냥 두 직급 세 직급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소비자는 좀 있는데, 아이 나처럼 목숨 걸고 뛸 사업자가 안 나와. 그것도 원인이 있어. 그 안 하는,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요 인생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또 자기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버는 사람이 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여러분들이 파는 것은 뭐냐, 꿈을 팔고 비전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현되는 꿈이라 이거예요. 김광열 별장 사가지고 산 밑에서 커피 마시는 거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김현숙 섹시 아가씨 힘들어도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빨간 스포츠카. 박정수 임페리얼은 내가 이 말은 안 쓰고 싶은데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건물주라니까. 예. 그래서 그거 앱터미 수당 받아갖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페리얼 마스터이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는 거예요. 크라운 되면 3억을 주고.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얄대 5천만 원 또 받아. 거기에다가 차도 받아. 거기에다가 로얄 되면은 식구들하고 유럽 지중해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 여행을 가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해외 나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처음 해외여행을 시켜드렸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한이 풀렸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예? 돈만 벌어갖고 그거 싸놓고 막 내가 내다 하고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잘 모시고 싶고 노후에 걱정 안 하도록 편안하게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막 입시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마.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되면은 애들 공부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얘들아 공부 안 해도 된다. 엄마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서 지금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데 그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지금 애터미 회장을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안 늘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 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내 파트너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전 제품을 내용하고 제품에 감동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얘기를 해야 돼. 밑도 끝도 없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쉬어. 와 여행 보내준다고 나 유럽 여행 막 꿈만 같아 막 이러면서 스위스 몽블랑 혼자 가고 막 몽마르 또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냥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 속으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게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데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럼 또 제가 말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영어 못해도 괜찮아. 그 김분순인지 예, 크라운 했어. 초등학교 나왔어요. 재봉틀질만 했어. 50 넘도록. 그러다가 애터미 사업을 만나가지고 영어라고는 예스 노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를 시켜가지고 심재광 크라운이 그 밑에서 나왔어. 그거는 또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하잖아요. 온 동네 다니면서 해가지고 쫙 퍼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어 못해도 되고 영어 못해도 되고 일본어 못해도 돼. 나도 잘 못해. 공부 못했다고 그랬잖아. 글로벌 회사 회장이 영어도 똑바로 못해. 그 직원들이 써주면 막 옆에서 발음 막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얘기하고 그래도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회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거 걱정하지 말고 외국어 못한 거 걱정하지 말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정말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애텀이라는 도구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